여러분들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아이고 여긴 어디냐면 우리 바깥사장님께서 다육이 배합하는 아흐 무거워 다육이 배합이 아니라 다육이 분갈이 흙 배합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 분갈이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봄 분갈이 자 베란다는 아 저쪽 보여드려야 되겠다. 막 자 요렇게 포장해서 나가. 요거는 10kg이죠. 택배용이에요. 네, 택배용 10kg 24,000원. 택배비 하면 28,000원. 흙은 여러분들 무조건 택배비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미소토 10kg 지금 배송 가기 위해서 포장 준비 요렇게 지금 다 해놓은 거예요. 이야 이런 대접을 받아. 이렇게 이거 여러분들 요거 받으셨는데 얼까봐 이렇게 진짜 이불 갖고 다 꽁꽁 싸매가지고 자 봄 분갈이 준비 여러분들 하세요. 이미 키핑장 매니아님들은 아마 시작하셨을 거예요. 우리 베란다 다육맘들 구정 지나면 봄 분갈이 본격 시작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주문하셔야 택배 좀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택배 대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택배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지원시키는 게 아니라 택배 회사에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우리 미소토 10kg 24,000원 택배비 24,000원 그러니까 28,000원이에요. 미소토 10kg 주문하시면 자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미소토 주문하셔갖고 택배 나가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분갈이 하려고 하면은 아우 막 침이 막 꼴깍꼴깍 넘어가. 뭐 배고파? 뭐 니가 다육이야? 다육이 밥 먹을래? 자 요거는 여러분들 숯불. 자 숯불이 뭐냐면 인공토예요. 인공토인데 흙을 높은 온도에 구워가지고 인공토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게 왜 좋으냐면 숯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웬만한 강도에도 부스러지지 않고 버텨내는 힘이 있고요. 이게 너무 땡글땡글하지 않고 자연석이 조금 가까운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 사이에다가 살짝 다육돌 조그만 화분 10cm 이하의 화분에서 다육이 목대 수정할 때 그때 이거 참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숯불입니다. 숯불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원래는 22,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 2만원 동일 가격대로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숯불 한포 배송비 4,000원 지금 포함이 돼요. 아니, 포함해서 이것도 24,000원에 결제가 가셔야 돼요.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분은 당연히 2만원에 구매하시죠. 숯불은 리터는 10리터 이 무게는 아마 4kg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리터 숯불 한포 2만원 택배비 4,000원 별도인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숯불 하나 미소토 하나 하면은 택배비가 지금 두 개 해갖고 택배비 6,000원으로 해서 2,000원 할인되고 지금 여기서 5만원에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시 숯불 한포 2만원 한포와 미소토 24,000원 한포를 같이 하게 되시면 자 택배비 6,000원으로 2,000원 아끼는 금액으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지금 이 매칭이 숯불 하나 미소토 하나 구매하시는 거랍니다. 요게 지금 사이즈가 크죠. 도대체 왜 택배비가 그래 라고 하시면 자 요 택배 요거 페널티 먹잖아요. 택배비 진짜 우리 몇 배로 페널티 물어요.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고요. 택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모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배는 기사님들 이 흙 10kg짜리 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요건 딱 10kg 들어가 있는데 요 10kg 하나에 4,000원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규격 마찬가지예요. 요 규격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6,000원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택배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부과가 되는 거지 판매자님께서 임의로 가격을 정해서 여러분께 고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반드시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섭섭하실까봐. 자 여기는 우리 택배반 다육이가 웃어요. 요렇게 미소토 이름이 다육이가 웃어요. 요 다육이가 짧은 입적성인데요. 우리 프리티 우먼이 키우고 계신 다육이라죠. 자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분갈이하는 모든 다육들은 다 미소토에 식재가 되어 있죠. 저도 우리 프리티 다육에서 요 미소토 아참 저 미소토 우리 그 구독자님께 미소토를 선물 받아서 미소토 숯볼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구독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소토는요 뿌리 내림이 정말 좋아요. 흙마다 사장님들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을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배합 비율들을 연구를 하시는데요.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이 완성 배합도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프리티 다육 사장님의 이 흙들은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용토를 사용을 할 때
중립, 커도 중립, 중립, 소립, 미립 이렇게 써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 요게요, 우리가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는 베란다 사이즈 다육이 정말 좋아하시고 화분 좋아하셔서 10cm 전후 사이즈 화분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물론 대품 다육들도 있어요. 그런데 10cm 전후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에게 요 정도 흙 사이즈, 요 배합도 흙 사이즈 정도면 진짜 다육이 건강하게 그 배합을 그 용토에 그 화분 사이즈 딱 넣어도 요 정도 알랭이 크기 정도면 진짜 다육들 야물딱지게 잘 키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거든요. 뿌리 내림 진짜 좋아요. 자, 미소토 처음에 오픈을 딱 하면 무슨 냄새 나요? 어떤 향이 나나요? 계피향. 계피향이 나는데 계피를 여기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계피가 뿌리 활착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해충을 조금 멀리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계피를 화분 위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뿌려놓으시면서 해충을 방지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요렇게. 근데 미소토는 완전히 여기 흙에 완전 그 계피가루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식용계피예요. 식용계피를 아예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배합을 하시는 거죠. 계피향이 은은하게 난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미소토는 요렇게 뿌리내림에 가장 좋은 흙. 지금 보시면 상토 성분은 있고요. 약간 젖어있기 때문에 수분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미소토가 바짝 마르면 이렇게 상토가 아래로 싹 가라앉으면서 상면에는 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대글대글 굴러다니는 용토들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상토가 밑으로 착 가라앉아서 그렇답니다. 우리 미소토 받으신 분들께서는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포트 그 비닐을 딱 오픈을 하시고요. 상면 개방감이 좋은 그런 그 용기에다가 놓고 이게 수분기를 조금 날리면 되게 좋은데 바로 분갈이 하실 거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죠. 다음에 분갈이 할 때 보면 미소토 색감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다크한 느낌의 어떤 수분기가 있는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짝 말리면 돌바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흙에서 다육이가 어떻게 큰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스프레이를 살짝 해주시면 이런 색감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용토는요, 용토는 맨 처음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이 수분기를 날렸을 때 다른 색감이 나고요. 용토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색감 요런 무게가 가지고 있지만 수분이 싹 날아가면 무게는 아주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미소토의 가장 큰 장점, 뿌리 내림이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육이 달달 굳어지고요. 이 나중에요, 한 6개월 정도만 지나서 요 미소토에 식재되어 있는 다육이 분갈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뿌리 잘 내려 있고요. 흙이 고실고실고실 다 떨어져요. 진짜 고실고실하다는 표현을 왜 쓰는지 그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요. 자, 봄분갈이 준비하세요. 봄분갈이. 우리 프리티 다육의 미소토 봄분갈이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매니아님들께서는 이미 분갈이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다육맘들 아마 3년차까지는 분갈이를 딱히 이렇게 뭐 그렇게 할 게 없겠지만 4년차 이상에서는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될 다육들이 있습니다. 봄 분갈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우리 미소토 꼭 사용해서 분갈이 하셔요. 미소토 10kg 24,000원, 택배비 4,000원 별도고요. 자, 그 배수층으로 가볍게, 우리 베란다는요 배수 그 무게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용하는 요 스폴 요거 10L 한 포대기 22,000원인데 2만원 보내드려요. 이게 가격이 상승했어요. 상승했는데 여전히 같은 가격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탈리안 스폴로도 이탈리아 볼로도 많이 유명한 그런 그 용토인데 인공 용토입니다. 배수층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육이 수영 교정할 때 돌로 사용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요 숯볼 한 포 2만원, 택배비 하면 24,000원에 받아보실 수 있지만 미소토 하나, 숯볼 하나 5만원으로 택배비 2,000원 아껴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봄분갈이 준비하시라고 여러분께 미소토와 숯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포트, 세 포트, 뭐야 이게? 미소토를 두 개, 세 개 이상 구매하셔도 택배비가 각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 진짜 되게 급한데 미소토 두 포 하셔도 무게 때문에 다른 그 상자에 가서 합배송 불가능해요. 매번 택배비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구매해 가시면 참 좋겠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필요하실 때마다 계속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 봄 분갈이 우리 프리티 다육의 진짜 명품 뿌리내림 정말 좋은 명품다. 명품 그 분갈이 전용토 미소토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